뭐 일단 뭐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. 저는 알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가 저 인생하고도 맞닿아 있고 또 연기, 영화 또뭐 여러 가지로 맞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. 언제쯤 연기를 다할까요? 언제쯤 흥행을 다할까요? 얼마나 찍어봐야 할까요?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? 아무튼 그 노래가 여러 면으로 좀 와닿았고, 뭐 힘든 노래들은 또 그러니까 따라 부르는 거랑 보여주는, 들려주는 이 노래랑은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노래들이 저는 뭐 쉽지는 않았고, 그 중에 그래도 부산에 가면이, 최백호 선생님 노래인데 그렇게 부르기 어려운 노래인지 몰랐어요. 그래서 저는 부산에 가면이 좀 어려웠고, 글쎄요, 많은 뭐 너무나 훌륭한 대중가요들 노래들이 많았는데 저는 글쎄요, 주크박스에 넣었으면 좋았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. 뭐 이런 노래들이 한번 들어가면 여러모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. 다 어려웠는데요. 사실은 영화 후반에 불렀던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저는 감정적으로 제일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노래는 이승철님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가 되게 높았어요. 저한테 음이 높아서 되게 그거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, 저희 영화에 여성 보컬의 노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자 노래를 한곡 불렀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네, 저는 한 곡만 불러서 선택지가 없긴 했는데, 네. 저는 영화 속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영화를 찍으면서 알게 된 노래인데, 저도 알수 없는 인생이란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 장면들이 생각나면서 저는 그 노래만 들으면 이제 뭉클해져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은 노래고요. 그리고 제가 우연히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? 그 노래를 듣게 됐는데, 선배님들 젊은 시절 그 영상이 저는 떠오르는 거예요. 그 색감들이랑. 그래서 아, 잘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